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비트코인 제3장입니다. 3장의 레퍼런스 임플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비트코인이 동작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해 보는 거예요.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우리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이 그림을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. 만약에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보시면 됩니다. 설치하는 과정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설치 과정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. 이건 설치하는 건 다른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.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상에다가 이렇게 How to set Bitcoin Core Node 그렇죠? Bitcoin Core Node 어떻게 설치하는지 검색하시면 영상들이 쭉 나와 있어요. 리눅스, 데비안이나 우분투나 macOS나 IBM PC 윈도우에다 설치하는 과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. 간단합니다. 그런데 저거는 간단하지만 시스템 자원은 좀 필요해요. 필요한 것들이 뭐냐니까 여기 보면은 좀 준비해야 될 자원들이 있어요. 25달러나 50달러 정도 한 달에 들어가는 그런 가상 서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설명 여기 나와 있죠. 그래서 이 노드를 한번 자기가 돌려보고 싶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마이너처럼 돌려보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인터넷에 항상 접속되어 있는 고정 IP를 받아야 되고 그죠? 변동 IP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안 됩니다. 이거죠. 고정 IP를 받는 방식은 KT 이런 데다 알아보시면 돼요. 그리고 풀 인덱스 노드 그러니까 풀 노드를 말하는 겁니다. 풀 노드를 돌리려면 2기가 정도의 램과 그리고 16기 기가 정도의 하드디스크인데 이렇게 하면은 안 돌아갑니다. 돌려봤는데 안 돌아가요. 여기다 곱하기 10 하면 됩니다. 20기가 1.6테라바이트 정도 하시면은 원활하게 좀 돌리게 합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또 안 돌아가요. 왜냐니까 커넥션 T1급 이상을 돌려야 됩니다. T1급이 꽤 비싸잖아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요 클라우드를 쓰는 겁니다. 클라우드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시면 돼요. 그러면은 한 달에 25달러나 50달러 정도만 내면은 이게 돌아가는 동작하는 것들을 테스트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. 어떤 가정이냐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이라 그러면 한국에서 여러분 한 몇 명만 이걸 돌려본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될 거예요. 그런데 한국에서 한 만 명이서 돌려보고 싶다. 그러면 여기다 공책을 붙여야 됩니다. 10만 명이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 또 공을 붙여야 돼요. 왜냐하면 한국의 통신 자원과 어떤 클라우딩 자원, 특히 통신 자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만 명의 학습자들이 이 플로드를 한번 돌려보고 싶다. 그러면 1인당 한 25만 불은 좀 많고 2만 5천. 1인당 한 달에 2,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비용 부담을 생각을 하고 돌려야 됩니다. 지금 이제 마이너들이 최소한 이 정도 돈을 쓰고 있죠.